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의 영성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디 제이콥스의 한국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세계 3대 예언 사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주 명성이 높은 분입니다.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나 정치가들은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종종 신디 제이콥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곤 하였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과 남미 유럽의 대통령들도 정기적으로 신디 제이콥스를 만나서 큰 일에 대한 그녀의 조언을 받고 함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신디는 독일이 통일되기 1년 전에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1년 후에 베를린 장막이 무너지고 독일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놀라운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세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예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한국 사람들을 쓸 것이다. 북한에 있는 악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를 북한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북한에 가면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을 흔들 것이고 북한의 문을 열 것이다. 한국은 통일이 될 것이며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물질적 부강함을 쏟아 부어줄 것이다. 대한민국을 열방 중에 뛰어난 나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신디가 기도할 때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숨결을 보이시고 그 숨결이 강력한 바람이 되어 중국까지 계속 날아가고 곧 모든 아시아 대륙과 전세계는 그 바람에 의해 뒤덮이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사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전세계 사람들에게 북한이 개방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예언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의 칠흑과 같은 어둠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한국의 영적 부흥과 경제적 부흥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적극적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금식과 기도 가운데 나아간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승리의 깃발을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나부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